안녕하세요. CDMA입니다. 여기 HDMI 케이블이 있는데요. 보통 HDMI 2.0 케이블을 지금 많이 쓰죠. 8K로 넘어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는 HDMI 케이블 조금 굵잖아요. 근데 보통 알고 있기로는 HDMI 케이블 좀 굵은 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얇은 케이블보다는 좀 굵은 게 좋다는. 그런데 이걸 좀 거꾸로 가는 케이블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여기에 있는 이 케이블입니다. 네, 엄청 얇죠. 딱 봐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 케이블 이용해서 만들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광 케이블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HDMI 케이블 만든 게 있어요. 파이버 스미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HDMI 2.0을 지원하고 4K에 60Hz까지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크로마 서브 샘플링 444를 지원하는 그런 케이블인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품 구성품 보면 HDMI 케이블과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재단을 해서 3미터로 만든 제품이에요. 딱 보면은 3미터나 되는데 크기가 이것밖에 안 합니다. 네, 그 전에 봤던 케이블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제품 보면 케이블은 엄청 얇고 가는데요. 이 단자 부분은 조금 두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금속 재질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커버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할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광 섬유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HDMI 케이블들은 대부분 다 방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HDMI 케이블은 방향이 없어서 그냥 아무 데나 꽂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쪽을 해서 출력 나간다, 이쪽을 해서 입력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PC에 연결해야 되고 이쪽은 모니터에 연결하면 되겠죠. 이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전 처음에 여기 금속 재질로 있어서 이 앞부분이 좀 많이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HDMI 케이블 중에 앞쪽에 금속으로 된 제품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건 좀 무거워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좀 많이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겁지 않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PC 모니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와 모니터에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보시면은 4K 영상을 재생했을 때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케이블은 파이버 옵틱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로 완전하게 아주 높은 대역폭에 온전한 데이터를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블은 손실이 있다면 이 케이블은 거의 손실 없이 아주 깨끗한 원본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 케이블을 PC에서 사용할 때 물론 얇고 가볍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선정리도 좀더 깔끔하고 편하고요. 그런데 이 제품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케이블은 다 굵은데 얘만 얇아봤자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이 케이블을 쓰기에 딱 적합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거실에 있는 TV입니다. 거실에 있는 TV에 세탁과 TV가 지금 HDMI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이 좀 굵고 그리고 검은색이라서 좀 거슬려요.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저렇게 거슬리는 HDMI 케이블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선이 있는 듯 없는 듯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이렇게 투명한 테이프를 잘 이용해서 선을 잘 숨긴다면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선이 안 보입니다. 제가 선을 잘 숨겨서 선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더 깔끔한 거실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케이블은 관리만 잘 해준다면 수명이 아주 길기 때문에 이렇게 거실처럼 계속 TV는 항상 쓸 거기 때문에 연결시켜야 되는 장치가 있다면 연결시키면 만족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이 케이블을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나온 스마트폰 USB-C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USB-C를 HDMI로 지원해주는 이런 젠더를 이용해서 케이블 연결하면 그냥 일반적인 HDMI 케이블처럼 쓸수 있는데요. 근데 좀 장점이라면 좀 무거운 케이블은 좀 길면은 좀 이렇게 걸거적거리고요. 좀 불편한데 이거는 케이블이 아주 얇고 가볍기 때문에 좀 길게 당긴 상태에서 사용할 때도 좀더 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긴 케이블인데 좀 이런 케이블 화면 전송하는 케이블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빔 프로젝터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제품이 될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사용할 때 HDMI 케이블을 꼭 연결시켜야 되는 분들, 근데 크기나 부피를 좀 줄이고 싶은 분들 있죠. 근데 이런 케이블을 하나 구매해 두시면은 두고두고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케이블 길이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휴대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쯤 장만해 두면 좋은 케이블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격만 빼고 편의성이랑 디자인, 그리고 활용성 전부 다 좋은 케이블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 케이블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꼬거나 접거나 너무 무리한 힘을 줘서 당기거나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 케이블을 이용한 다른 케이블들도 마찬가지 주의사항인데요. 저는 여기 있는 케이블을 한번 자른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잘려져 있는 케이블인데요.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뭐 전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런 케이블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얇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광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게 잘안 보여요. 너무 가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구매해둔 현미경을 이용해서 볼게요. 보면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잘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짠. 네. 이 부분 끝이 이렇게 딱 잘려져 있는 게 보이죠? 네. 근데 보니까 이좀 색깔이 좀 다른 선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한 다발이. 그리고 또 이렇게 투명하게 된 부분이 또 보여요. 이렇게 광섬유를 실제로 가까이서 이렇게 보신 분들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지금 가는지 보면은, 이거 볼펜 촉이거든요, 앞쪽에. 네, 얘가 이만한데, 얘가 이렇게 가는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4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위에 잘려있는 부분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색깔 다른 부분. 근데 이 부분 좀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케이블 잘려져 있는 단면인데, 이렇게 초점 맞춰보면은, 짠. 네, 보니까 한개좀 넓적한 튜브 안에, 여기 튜브 바깥쪽 보면 튜브 안에 또 작은 튜브 같은 게 들어있어서 여기는 전극 같은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핀 같은 거, 그쵸? 핀 같은 게 보이고 위에는 약간 투명한 광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이 부분. 네, 그래서 앞쪽을 보면은 초점 다시 맞춰볼게요. 약간 끝이 좀, 저는 안에가 이렇게 좀텅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채워져 있긴 합니다. 네. 이 케이블의 AS 기간은 1년이에요. 근데 뭐 기간이 짧은 것 같다고 해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큰 두꺼운 케이블 사용할 때도 뭐 선을 이렇게 막 줄을 꼬거나 이걸 이용해서 무슨 밧줄 만들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꼬이는 건 상관없어요. 요 정도 꼬이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해봤는데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줄 꼬지 말라는 게요 정도죠. 이제 줄을 꼬고 막 매듭을 쳐서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 요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런 거는만 안 하시면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케이블이니까 내가 사용하는 용도에 딱 맞겠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좀더 살리는 용도로 딱 좋겠다 하신 분들은 이 케이블을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를 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